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이천 장승의 마을 대월면. 1914년 대면, 월면, 초면을 병합하여 대월면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했다. 마을 주민들의 힐링 코스로 자주 찾는 메타세콰이어 숲길. 옛 시골의 모습과 정겨운 인심을 고스란히 간직해온 자체방어 마을은 대월면에 빠질 수 없는 자랑거리이다. 품앗이를 통해 서로 일손을 돕는 농민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야! 저기 보세요! 뭐예요?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치는 게 아니, 아주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여기요? 예. 대월면. 경기도의 이천하고도 대월면인데 꼭 여기 분위기가 해외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아, 공기도 맑고요. 네. 아까 약간 두통이 있었는데 아우, 청량한 공기 때문에 아, 정신이 많이 가졌어요. 네. 그죠? 아주 그냥 두통 싹. 여기가 공기가 맑아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세요. 자, 그분들 잠깐 만나러 가볼까요? 네. 네. 힐링하시는 분들 한번 볼까요? 가시죠. 가시죠. 네. 사진 찍으시는데 방해 안 될려나 모르겠네.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아, 잠시만요. 네네. 네. 네, 잠시만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 사세요? 저희 경기도 광주요. 경기도 광주. 네. 여기 어떻게 아세요? 아, 저 친구가 네. 여기 주소 주면서 네. 메타세카 여기를 너무 좋은 길 있다고 가보라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오늘 왔는데. 네. 네, 와 보니까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엄청 좋아요. 분위기 좋고 사진도 찍고 네. 남는 건 사진밖에 없구나. 그래서 네. 앞으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고. 아, 이제 딴 친구 데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올 거예요. 야. 그래. 많은 분들. 자, 여기 메타세카이어 숲이 많은 분들로 인파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죠? 예, 넘쳐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맑은 공기 마음껏 드시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 자연이 살아 있는 곳. 너무 좋아요. 새 소리도 나고. 그죠? 네. 너무 멋있죠? 꽃도 네, 네. 만발하고.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운동하고 계시나 보다. 네네. 잠시만요. 네네. 네. 너무 이쁘잖아요. 네, 이쁘죠. 저기도 운동하고 계시는 분이 잠깐만 모실게요. 네네. 네. 잠깐 모실게요. 네. 네. 들어오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뭐 하시고 계세요? 저희 여기 마을 주민인데요. 네. 운동하고 주민이세요? 있어요. 네. 마을에서 그러면 부녀 회장님? 아니요. 그러면 저기 이제 저는 그냥 주민자치. 주민자치. 네네. 성함이? 이수경입니다. 이수경 주민자치 의원님. 네네. 또 아, 네. 저는 부녀 회장을 맡고 있는 이영희라고 합니다. 이영희 부녀 회장님. 네, 마을 주민이시군요. 자주 오시나 봐요. 네, 네. 자, 여기가 왜 유명한가요? 여기가 일단은 네. 경관이 되게 좋고요. 네. 이게 경치가 너무 좋고 공기가 맑아서 저희가 일하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산책도 하고 그러면 자연이 피로도 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오는 그렇군요. 편이에요. 공기가 맑으니까 머리도 맑아진다. 네네네네. 우리 부녀 회장님 자랑할 게 있으면. 네. 한 가지. 저도 일하다가 왔거든요. 일하다가 피로가, 잠깐 피로를 풀려 피로를 풀기 위해서 왔어요. 저도 꽃도 너무 예뻐. 꽃이? 이게 무슨 꽃이에요? 이게 서양 등골나무라고요. 네. 되게 이렇게 야생화로 이렇게 군락을 이뤄서 피는데 여기 환경이 좋으니까 이런 나무들도 많이 서양 등골나무. 아, 심은 건 아니고. 네네. 자연적으로. 이 마을에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소개해줄 곳이 있으신가요? 아, 네, 군량리에 자체방어 마을이라고 있어요. 자체방어 마을? 네네. 궁금하네요. 네, 네. 거기 가시면 거기 오시면 농촌 체험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이렇게 떡매치개 같은 거 그런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군량리 자체방어 마을도 많이 방문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체 마을 방어 마을? 네. 네. 그곳으로 가볼까요? 그곳으로. 네. 가시죠. 가시죠. 네. 세종대왕의 큰형인 양녕대군이 16년 동안 머물렀던 군량리 자체방아마을에서는 옛날에 사용하던 물레방아 연자방아를 볼 수 있으며 복숭아 따기, 벼탈곡하기, 감자캐기 등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다. 어르신들에게는 옛 향수를, 어린이에게는 농촌의 독특한 전통문화와 농사체험을 할 수 있는 자체방아마을. 자전거로 농촌들길과 숲속을 하이킹하며 양녕대군의 추억을 느껴보는 자체방아마을 지금 소개합니다. 자체방아마을. 자체방아마을. 네. 이름도 재밌는데 방아를 돌려라 이거 아닌가? 네. 아우, 예쁜 연못도 있고요. 연못도 이곳에 있고. 네.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그런 곳인데. 네. 자,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네. 궁금하시죠? 네.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 원장님 되세요?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잠시만. 네. 네. 잠시만 뵙겠습니다. 네네네. 앉아서 말씀하시면 돼요. 네네. 저희도 잠깐 앉을게요. 네네네. 네. 여기서 무슨 체험을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무슨 체험관 같은 게 있는데. 아, 체험관도 있고요. 네. 양녕대군 역사관도 있고. 뭐죠, 저게? 아, 양녕대군 역사관은 네. 양녕대군이 여기서 16년간 유배 생활을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런 곳이군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나요? 체험? 그리고 체험은 네. 뭐 농촌 휴양 마을이기 때문에 네. 농촌 체험도 해요. 네, 어떤 농촌 체험하고 농촌 체험이면 그 주로 이제 뭐 네. 복숭아 따기, 복숭아 따기, 아~ 딸기 체험, 딸기 체험, 뭐 감자 캐기, 고구마 캐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막 인절미 만들고 떡방아 찍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런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여기 어느 분이 주로 찾으시나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네. 이제 복지관의 어르신들, 복지관 어르신들, 옛날 향수를 느끼죠. 힐링하러 이렇게 오시는구나. 그렇죠. 복지관 어르신들도 오고 네. 이제 유치원 학생들도 아, 아이들. 오고. 그렇죠. 예. 굉장히 바쁘실 텐데 위원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여기가 주차장이 이제 좀 넓으니까 이제 주차 공간은 충분한 것 같고요. 원두막도 좀 쳐서 가족별로 와서 마음껏 힐링할 수 있는 그렇죠. 뭐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럼요. 캠핑장처럼 여기 보니까 그렇죠. 개울이 있어요. 개울 시냇물 물고기도 있나요? 아 여기 고기 엄청 지금 한창 가을 수확철인데 네네. 저희들이 또 그 체험 현장으로 가볼 만한 곳이 있나요? 아 여기 장평리에 가면요. 장평리, 아, 장평리. 네. 네. 지금 들깨를 아마 수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이전에도 들깨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소환, 들깨를 야 밥 한번 비워서 먹으면 최고죠. 딱 해면 끝인데 네. 그것으로 저희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네네네. 자 가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백가구에 250여 명이 모여 벼농사 밭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품앗이를 통해 일손의 부족함을 해결하고 함께 나누고 채워주며 명품 마을 만들어가는 최건병 주민자치위원장과 마을 주민 지금 만나봅니다. 오, 여기 자 여기 무슨 현장이에요? 여기요? 네. 어디서 고소한 깨 수확하는 현장이네, 그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에 좀 모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건병입니다. 최건병님. 아, 네. 네. 그럼 이 마을에 무슨 일을 맡고 계세요? 아, 대월면 주민자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대월면 주민자치 회장님. 예, 회장님. 예, 예. 아, 그러세요. 회장님. 예, 예. 깨수확이 지금 한창인데요. 네, 예, 예. 이게 마을에서 같이 그러면 생산하는 건가요? 아니, 마을에서 생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서로 상부상조 의미로다가 아, 옛날 품앗이처럼 품앗이 일손도 품앗이 알아요? 예, 알죠. 뭐 하는 거, 보기 힘든 풍경인데. 네. 길손이 서로 부족하니까 그럼요. 야 이게 지금 시골에 살아있는 정이야. 그렇죠. 끈끈한 정인데 네. 그러면 이 마을에서는 정이네요. 항상 대월면에선 예. 여럿이 일할 때 같이 뭉쳐서 도와주시나요? 예, 일손 부족할 때 항상 이렇게 아, 또 서로 상부상조 일도 함께하고 예, 예. 대월면의 일도 함께하고 네, 네.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네. 털어보세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싸! 하나, 둘, 셋. 잠깐만요. 네. 저기 우리 저기 권미자 MC 한번 해보세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네. 자, 예. 잘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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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잘하십니다. 아니, 잘하십니다. 깨 터는 건지 두드려 예. 캐는 건지. 자, 아, 잠깐만요. 네. 예. 네, 잘하십니다. 아,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얼개미? 네. 네. 얼개미에다가 떠놓고. 아, 이렇게 하면 깨만 야, 빠지네. 네, 깨만 빠지는 거. 오, 네. 너무 좋다. 여기도 지금 들깨가 한창인데. 자, 여기 계신 우리 분을 잠깐 모셔볼까요? 잠깐만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장태인입니다. 장태인? 예, 예. 우리 이장님. 아, 예, 예. 이장님이시군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깨농사가 지금 풍성한데, 우리 대월면에서 깨농사를 얼마나 지으세요? 대략? 제가 알기로는 몇만 평 이상을 지으세요. 몇만 평을 지으세요? 네. 아,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네. 소하게 풍기는 향이 네. 다 여기 대월면에서 나가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이 깨를 언제 파종을 하나요, 주로? 5월 초에 파종해서 파종을 해서 네. 속 가서 6월 달 되면 네. 초복
초보. 그때가 초보. 적기입니다. 아. 초보, 중복, 고무를. 뭐를 해요, 그때? 그때는 먼저 한 거를 선으로 심, 이제 심는 밭에다. 아, 그러면 아. 지금, 아. 여기 보니까 네. 깨나무가 이렇게 크잖아요. 예, 예, 예. 그죠? 네. 근데 네. 요만한 것들. 아, 그렇죠. 예, 예. 요만한 것들은 요만한 거 심어가지고 예, 예, 예. 이렇게 컸다. 아, 예, 예. 10월에 수확을 하는군요. 예예예. 예, 예. 어, 그러면 여기서 고소한 참기름이 아니라 들기름. 들기름. 네. 어, 이장님. 예. 또 이천 대원이면 고구마가 유명하잖아요. 예, 고구마. 고구마 좀 팔 수 있나요? 아, 고구마가. 네. 지금은 수확이 좀 끝난 상태라. 끝났어요. 아, 예, 예, 수확이 다 끝났구나. 그러면 아, 아쉽다. 아, 그러면은. 아, 이삭기를 할 수 있어요. 이삭. 아, 이삭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럼 거기서 낫는 점 하나 있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예. 오케이. 그럼 가보시죠. 네. 예. 야, 고구마 이삭을 주세요. 갑시다. 가시죠. 네. 네, 네. 어, 고구마 밭이 다 왔어요? 예, 예. 어디서? 예. 아, 여기 계시네요. 아, 어, 고구마 캠 계시네요. 예, 예. 벌써.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고구마 이삭 잘 나와요? 와! 어? 야, 아니, 얼마나 캤어요? 저희 저녁도 깨고 여기 또 이렇게 캐고. 야, 고구마 신시한. 아, 고구마가 네. 아주 맛있는 품질이에요. 아니, 고구마 색깔 좀 보세요. 야, 이 진짜 네, 맛있게 생겼다. 끝내주는데? 아니. 잘 나와요, 와, 고구마. 진짜 맛있게. 야, 나도 캐볼래. 이제 고구마 색깔 좀 보세요, 여기. 이 고구마가, 야, 아니. 이거 보세요. 오! 여기! 아우, 너무 이쁘죠? 이 고구마 안 캔 데서 캐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삭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많아? 근데 이 밭에. 어느 분이 고구마 캐서 이렇게 이삭을 많이 남겨놨어. 시청자 여러분, 여기 대원이면 여기 고구마 막 다 완전 한번 와보시죠. 이삭 중으로 다 오는 거 아니야? 야, 이게 이삭인지 농사인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야, 그죠? 여기다. 네. 자, 우리 어, 이제 잠깐 일어서서 네. 우리 여기가 대원면이잖아요. 네. 대원면의 인심을 전국에 알려드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자, 여러분, 어, 우리가 이삭도 많이 주셨고, 네. 우리가 깨수확도 했고, 네. 어,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대원면에 오니까 모두가 풍성하고 인심도 넓은 것 같아요. 또 뭐가 잘 돼요? 단합이 잘 돼. 단합. 네. 그죠? 네. 자, 우리 인심, 그 다음에 정,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대원면. 자, 여러분 대원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대원면으로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